사우나도 가고, 같이 가고 밥도 먹고 막 뭐 남청동 살고 서장 남청동 살잖아. 이 공간에서 파워스토어를 할 예정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 3월 말에 시작하는 네이더스 파워스토어 준비 때문에 미팅 바로 일요일 새벽에 부산으로 저 홀로 고독한 출장을 떠납니다. 네, 지금 시간은 6시 40분 일요일입니다. 혼자 일단 부산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떠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일본에서 또 전시랑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일본에도 홀로 좀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출장에서는 부산 팝업스토어 하면서 그냥 단순히 제품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로컬에 있는 음식들, 뭐 커피 그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컨텐츠를 함께 만들 생각이라 이번에 미팅을 다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시간 9시 45분. 오늘 일정은 2시인데 그 전에 호텔에 잠깐 가서 캐리어 놓고 다시 나와서 2시 미팅까지 일 좀 하다가 또 사우나를 가려고 합니다. 또 사우나를 가는 이유가 또 우리가 사우나 파워스토어를 할 건데 여기 또 좋은 사우나를 추천받아서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어떤 걸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는지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워스토어를 다른 도시에서 하게 되면 재밌는 게 그 도시가 되게 익숙해지고 친숙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제주도처럼 산이 조금 더 많이 친근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사우나는 송도탕이라고 1961년도부터인가 더 영업하던 곳이고 해수온천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번에는 또 직접 경험을 해보고 우리나라 사우나 문화를 아직까지는 많이 젊은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라지는 문화 중에 하나라서 그거를 사라지지 않게 재밌게 좀 풀어내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해운대를 좀 걸어볼까요? 해운대를? 해운대 빛축제. 아까가 도시의 인생이 진짜 서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조합 아닙니까? 높은 건물과 바다가 바로 옆에까지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사우나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막 뭐 남청도 살고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바람이 세네. 눈물이 나네요. 감동의 눈물인가? 요새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 바람 맞으고 옛날에 이러진 않았는데 4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건가? 신기한 것 같아요.
30대에 접어들었을 때랑 40대에 접어들었을 때랑 확실히 뭔가 약속이라는 것처럼 뭔가 바뀌어. 무서워. 3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20대 때는 뭐 진짜 저녁에 아무리 뭐 먹어도 살 안 찌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한 제 몸무게가 58kg. 근데 30대가 되니까 먹으면 이제 좀 찌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그러다가 60, 뭐 한 5kg 막 그러다가 68kg까지 가다가 정말 이제 코로나 때는 80kg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지금은 이제 60, 한 1k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원래 처음에는 한 좀 더 뺐었었는데 아 지금 71인데 한 60, 한 5kg까지 뺐었는데 좀 다시 좀 찐 상태라서 다시 65까지 내리는 게 목표입니다. 65가 제일 적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보니까 다이어트를.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성도탕. 좀 뽀송뽀송해졌나요? 일단 뭐 건식 사우나 뭐 숙식 뭐 다 갖추고 있고 온천탕 갖추고 있고 냉탕도 갖추고 있고 냉탕이 뭐 엄청 차갑진 않았는데 그리고 사우나도 그렇게 잘 뜨겁진 않았어요. 사우나가 건식 사우나가 한 65도 한 70도 이 정도 되는 걸로 표기돼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따뜻한 건식 사우나였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에 어르신분들이 저는 사우나 할 때 건식 사우나 하고 찬물 냉탕에서 한번 냉수 이렇게 뿌리고 냉탕 들어갔다가 이제 릴렉스 타임을 갔는데요. 근데 릴렉스 타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릴렉스 타임이 뭐냐면 그냥 대자로 뻗어 있는 거거든요. 대자로 뻗어 있는 건데 그게 딱 공간이 별로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여기가 또 있냐 그런 거 막 있냐 하면은 있진 않아요. 있진 않은데 어르신분들이 그냥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 물바가지를 거꾸로 해서 베개에 담아 그 문화가 여기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 따라가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이 다 누워 있으니까 바닥이 좀 따끈따끈하고 또 온천수가 내려와서 너무 잘 쉬다 왔습니다. 밀락동, 부산 밀락동에 있는 건설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을 건축주인 루프트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루프트 이귀식이라고 합니다. 뭐 루프트랑 해운대에 있는 루프트 맨션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 레이더스랑 같이 조만간 팝업 할 거라서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말에 이 공간에서 파워스토어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그냥 네. 계획하는 거는 네. 루프트 맨션인데 네. 가정집을 배경으로 네. 샵이 운영되는데 그 안에 주방이 다 짜져 있고 싱크대랑 뭐 그냥 집처럼 다 돼서 이제 저희가 같이 하게 되는 친구가 네. 부산에 블루베이커리라고 있어요. 네. 블루베이커리라고 또 그 친구도 이제 저희랑 오래된 인연이 있어가지고 네. 그 친구가 또 제안을 줘가지고 네. 제가 원래 브런치 카페 같은 거랑 같이 1층에서 하고 싶었었는데 네. 그냥 2층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카페가 되네요? 아 카페는 아니고요 네. 샵인데 샵 안에서 그냥 간단한 그 브런치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샤워도우랑 네. 수프랑 그리고 간단한 브런치 느낌의 여기서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곳 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네. 그렇게 쓰고 그 반은 3층에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네. 이제 음식 쪽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음식 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반 정도는 이제 이렇게 같이 채워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구성 중이고 근데 만약에 네. 3층에 그런 업체가 안 들어온다면 네. 저희가 다 쓰겠죠. 야외 팝업이나 뭐 그런 것들 부산 출장 2일차입니다. 어제 저녁에 베르크 대표님들 오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협업하려고 하는 타코도 먹고 했었는데, 저희 이번에 네이더스 루프트 파워스토어 하면서 이제 함께 해줄 저희 베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베르크에서 큰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김석봉이라고 합니다. 아, 크시네요. 확실히 내급박이 좀 큽니다. 안녕하세요. 베르크 브랜드 마케팅팀 담당 송찬이라고 합니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초보 유튜버가 표가 난다라는 사실을 어제 또 알게 됐고, 오늘은 배터리를 적절하게 아껴가지고 많은 걸 좀 담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어제 좀 정리를 하면은, 베르크 로스터스에서 네이더스의 커피 빈을 함께 만들 것 같아요. 블렌딩 커피를 같이 만들 것 같고, 지금 오늘은 부산의 이제 대표적인 수제 맥주 브랜드죠, 고릴라 브루잉이랑 오후 2시에 미팅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마 병맥주 형태를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 병맥주를 한번 콜라보레이션으로 네이더스의 어떤 걸 만들지 않을까? 라는 미팅을 할 것 같고요. 아, 네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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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병맥주 맛이 좀 더 좋다는 생각이 다들 가지고 계신데, 이 호텔 같은 경우는 병을 좀 더 쓰세요? 한 프리미엄 바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하는데, 솔직히 관리 부분이나 보관도 솔직히 캔이 좀 더 유용해요. 네, 그래서 그 디자인도 캔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필링이 돼서 저희가 맥주도 캔으로 바꾸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여기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맥주 성공했습니다. 샵을 건물이든 뭐 네. 건축이든 네. 해서 한다고 어디에서 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그냥 진짜 개인 취향 말고 말씀하신 거죠? 좀 투자 가치도 생각하면서. 아, 네네. 뭐 그런 거 같이. 저는 종로구가 좋아요. 그 지금 있는 동네가 사무실 있는 동네? 쌍국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그 동네를 제일 좋아하는데, 저도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호선이었으면 좋겠어요. 3호선은 뭐죠? 그냥 그 지하철 3호선 역. 근데 왜 3호선이죠? 저 3호선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 특이하네.